미션 2. 스타크래프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리플레이 스페셜 진행의 캐스터 이현주입니다. 오늘도 리플레이를 위해 태어나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예, 올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뭐 네, 그럭저럭 잘 보내고 왔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고생을 한 것 같고요. 예. 건강을 하시고요. 예. 이승원 해설께서는 이 여름에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고생을 하셨다고. 아, 뭐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 살이 좀 많이 빠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여름에.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번 여름은 좀 굉장히 좀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예. 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살 많이 빠지는 거 좀 부러운데, 개인적으로는 부러운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올 여름 이제 다 가기 전에 올 여름에 아주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리플레이 스페셜. 요즘에는 특별 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명문팀 투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페이스 팀에 이어서 지금 지오팀의 경기가 여러분들의 안방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명승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명승부에 대한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명승부라는 것은 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실력이 일단은 예. 유감없이 발휘가 되어야지만 예, 명승부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극적인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면 있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전승이라든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예, 이런 기지를 발휘해서 경기를 뒤집는다. 뭐 이런 조건,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 뭐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이 네. 나왔을 때 명승부다라고 느껴진다. 뭐 이준호 해설께서는 어떠세요? 뭐 지금 이승호 해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조건에 뭐 일단 의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 저희나 시청자분들이 뭐 아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의외성이 있는 경기도 또 어떤 명승부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외성이 있는 그리고 두 선수의 기량이 모두 발휘가 되는 그런 리플레이들을 저희가 또 엄선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리플레이 스페셜의 경기들은 모두 명승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리플레이가 소개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도 특집 명문팀 투어 그리티스 원 GO팀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GO팀 그 지난주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선수 구성이 일단 뭐 김정민 선수, 최인규 선수, 이재훈 선수, 강민 선수 이렇게 김시훈 선수까지 예, 이 선수들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선수라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를 정도의 그 아주 정말 유명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9호가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강력한 신인이죠. 서지훈 선수. 정말 강력한 테란 유저인데 이 서지훈 선수까지 가입을 해서 가세를 해서 정말 테란에 있어서는 GO팀만 어떤 그런 팀이 없다. 그 정도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GO팀 내에서는 막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김시훈 선수 외에는 테란이 저규유저가 없어서 예. 이 연습을 할 때도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규유저가 가세된 GO팀 하면은 더더욱 강력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멋진 게이머들이 모인 팀 그레이티스트 원 GO팀 오늘의 리플레이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경기입니다. 김정민 선수와 김시훈 선수의 로스트 템플 경기가 되겠고요. 예. 예, 2002년 7월 GO팀 자체 랭킹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재훈 선수와 김시훈 선수의 로스트 템플 경기이고요. 네. 예, 2002년 7월 GO팀 내 또 랭킹전에서 예, 펼쳐진 경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이재훈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이제 블레이드 스톰 경기가 되겠는데요. 네. KPJ 투어 3차 리그의 연습 경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김정민 선수와 김시훈 선수와의 로스 템플에서의 경기입니다. 네. 그 2002년 7월 GO팀 자체 랭킹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7월 달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 따끈따끈한 리플레이죠. 아, 예. 오락모락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재미있는 경기. 그런데 이게 또 로스트 템플에서 펼쳐진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경기에 더 기대가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명승부의 조건, 네. 서로 간에 이제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로스트 템플만큼 잘 충족되는 맵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시는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김시훈 선수에 대해 김정민 선수는 뭐 더 설명이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히드라 러커의 어떤 물량전 그런 타이밍 그다음에 확장하는 타이밍 확장적 스타일의 어떤 그 히드라 러커의 물량전이 한번 그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테란을 압도하는 예 그런 힘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뭐 예. 게릴라전보다도 오히려 뭐 그렇죠. 센터에서의 힘싸움을 즐겨하는 선수들 네. 유명하죠. 예, 그렇죠. 예. 자, 김시훈 선수 그리고 또 김정민 선수 하면은 뭐 더할 나위
나이 없이 지금 현재 최고의 정석 테란으로 또 군림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김시훈 선수의 첫 번째 리플레이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12시와 2시에 위치해 있어요. 일단 12시 김시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즈시티 김시훈 선수 12시 저거. 자,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2시 우스탬프의 명동땅이라고 하는. 예. 일단 뭐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김정민 선수가 조금은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일단 뭐 12시 저그, 2시 테란 상대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도 사실 김시훈 선수 일단 뭐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어떤 안정적인 빌드를 바탕으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공격력을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준 선수가 이 2시 지형이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된 이후라면 좀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팀내 랭킹전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명승부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예. 12시, 2시지만 약간의 뭐 불리한 부분을 김시훈 선수가 안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타개해 나갈까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예, 그렇죠. 뭐 일단 김시훈 선수가 워낙 어떤 그 초중반, 중반 이후에 어떤 히드랄컬 이용한 어떤 그런 공격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김정민 선수의 어떤 뭐 조이기나 이런 압박을 좀 막아낸 이후라면은 김시훈 선수에게도 뭐 초반에 어떤 그런 불량을 벗어난다면 충분히 승산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민 선수 2시. 오, 김시훈 선수 스포닝풀 약 10조론 정도에서의 스포닝풀이에요. 네. 빠르죠? 예, 빠른 스포닝풀이었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딱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예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공정한 상태에서의 명승부보다는 이런 식의 쪽에 한쪽이 불리한데 예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약간 좀 균형이 조금 어긋나 있는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예 12시에 있는 김시훈 선수는 스포니폰을 굉장히 지금 빨리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시훈 선수 오버로드 살짝 미네랄 끝만 싹 보고 바로 고개를 획 돌려서 갑니다. 그렇죠. 12시에 있다는 건 들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2시에 있으니까 뭔가 지금 빠른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뭐 김시훈 선수 지금 빌드로 가서는 일단 초반에 조금은 안정화된 빌드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지금 생산되는 지금 생산되고 있죠. 이 저글링 6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준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라고 말씀드리면 좀 방해를 하는 거죠. 좀 신경을 좀 거슬린다. 뭐 이런 표현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자신의 주무기인 히드라럴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뭐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요. 김시훈 선수가 쓰는 이 빠른 저글링 결단코 뭐 김정민 선수에게 페이스를 넘겨주진 않겠다. 그렇죠. 라는 어떤 전혀 의지를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나 김정민 선수에게는 뭐 안정 테란, 귀족 테란, 탄탄한 테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머리는 한 개 나와 있는 시점에서 저글링 여섯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올라가는 김시훈 선수의 저글링 지금 여섯 개가 김정민 선수의 본진으로 난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김정민 선수 머리는 한 개가 있거든요. 자, 판단 좋아요. 지금 벙커를 건설하는 건 일단 판단은 좋습니다. 지금 SCV 갖고만 맞기에는 조금은 좀 어떤 자원 생산 면역 이런 데서 불리하니까 이건 판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시훈 선수의 저글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김정민 선수. 자, 그냥 뭐 마음 편안하게 벙커 완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벙커 완성시켰고 지금 중요한 거는 김정민 선수가 SCV로 막으면서 한 개도 SCV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컨트롤적인 능력 그 다음에 SCV를 이제 딱 끌고 나오는 그런 어떤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어가 탄탄하게 잘 되어지고 있는 이 김정민 선수에게 어떻게서든지 좀 타격을 주는 것이 총 목적일 텐데. 그렇죠. 일단 뭐 김정민 선수가 벙커로 막아내긴 했지만은 어떤 그런 벙커를 건설하고 뭐 이런 면 때문에. 일단 보통 테란 유저들이 나오는 타이밍에는 이제는 좀 압박을 가하기에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김시훈 선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죠. 뭔가 다른 것. 뭐 지금 김시훈 선수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초반에 들어갔던 어떤 저 저글링으로 최대한의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견제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주의를 조금 흐트러뜨려 놓는 것 이외에는 네,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아직까지는 뭐 보여지고 있지는 않네요. 타이밍도 지났고요. 네, 김정민 선수 지금 뭐 패스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예, 김정민 선수 뭐 유명한 게 그런 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안정적인 수비, 어떤 뭐 진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지켜보는 저희로서도 뭐 저거 막아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공격, 그 수비라고 바탕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뭐 김시윤 선수 레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일단은 히드라 럴커로 갈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데 김시훈 선수의 그 판단 초반에 빠른 저글링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2시의 테란을 이기기가 좀 힘들다 지금 감당하기 그렇죠. 힘들다는 걸 알고 뭐 초반에 어려움을 좀 어느 정도 타개해보겠다는 노력으로 예, 보여주는데 그렇죠. 만약에 김종민 선수가 어떤 저기서 벙커를 건설을 안 하고 네. SCP 나오는 타이밍이 좀 느렸다라면은 저 저글링 6마리로 인해서 6개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 스팀팩 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 이제 또 메딕도 찍혀 있어요. 이제 메딕이 나오면은 김시훈 선수와의 그런 싸움을 위해서 그렇죠. 출동을 네.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올라가 보겠죠. 그 타이밍이 뭐 벙커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은 늦춰질 수는 있었어도 우선적으로 김정민 선수가 초반에 많은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예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급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김시훈 선수의 숨어있던 한 개의 저글링이 파이어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뱃이 나왔으니까 오겠군! 하는 그 마음을 그렇죠. 준비도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저글링 한 개를 숨겨놨던 이유가 예. 김정민 선수의 어떤 택트리 타는 어떤 시계 그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거고요. 예. 자, 이제는 이제 뭐 김시훈 선수 예. 스캔을 이용한 오버로드 사냥. 예. 이제 김시훈 선수 데뷔를 해야죠. 네. 데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데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근데 이 타이밍이 참 오묘한 것이 러커 나오기 하루 직전의 타이밍이나 뭔가 좀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뭐 김정민 선수는 이제 뭐 어떤 파이어뱃이랑 메딕이 생산이 된 이상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는 강하게 압박을 줄 필요가 있고요. 네. 자, 뭐 김정민 선수도 심리적으로 알 거란 말이에요. 김시훈 선수가 이제 럴커나 뭐 이런 걸 자기 신 어떤 견제를 하고 확장을 하겠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타이밍 이전에 들어간다라면 김정민 선수 굉장히 좋은 소득을 거두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언덕 아래쪽에서 김정민 선수 우리 또 그런데 러커의 러커가 나와 있어요. 예, 밑쪽으로 빠져있던 히드라가 아, 그리고 지금 이거 길 남은 거예요. 예, 예, 그림 같은 러커의 그 이거 김정민 선수 언덕이 지금 못 올라갑니다. 아, 김시훈 선수 이거 예. 센스 좋은 거예요. 예,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김정민 선수도 그냥 무브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김정민 선수 여기서 빼기는 또 뭐한 상황? 예. 김시훈 선수의 러커 조기와 차범이는 김정민 선수의 문 앞에 있습니다. 와, 결국 러커 한 기도 지금 못 잡고요. 예, 자기 러시 타이밍도 지금 놓쳐버린 그런 상태네요. 오히려 김시훈 선수 나와있던 유닛들로 김정민 선수의 본질을 강타하는데요. 지금 김시훈 선수는 럴커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아, 이제 김정민 선수 조금 힘들겠는데요. 이 럴커 두 개 난입해갖고 공격을 들어온다면은. 예, 나가있다 병력이 회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럴커 한 개의 버로우가 되었고, 자, 회군합니다. 본진으로 돌아와서 럴커 두 개의 기습적인 난입은, 김정민 선수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김민 선수는 한 가지 좀 아쉽다라면은 저 럴커 두 개가 다 들어갈 게 아니라, 한 개는 차라리 어떤 그 김정민 선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돌아오는 병력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기가 모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없었으니까 예, 그렇죠. 언덕 위쪽에 러커 하나 바로 됐으면 더 좋았을 거다 정말 맞습니다. 아, 김정민 선수 일단 사이언스 베스를 생산 이전에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지금 레이스 한 개 생산을 했는데요. 뭐 이 레이스를 통해서 어떤 뭐 택트리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 잡아주고 일단 김시훈 선수는 히드라가 있으니까 뭐 일단 빨리 막아내야 될 듯 싶고요. 네, 지금 막아내고 있는 김시훈 선수. 레이스 하는 게 참 까다로운데요. 그렇죠. 일단 뭐 이 테란 유저가 아 지금 레이스 한 길 더 생산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김정민 선수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사이언스 베스를 생산하고 그러려면 어떤 게스가 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예. 글쎄요, 레이스를 두 개나 생산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막 한 개 정도면 보통 뭐 정찰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 예, 그렇죠. 라는 부분으로 봐올 수 있습니다만 두 개는 좀 문제가 다르다. 그렇죠. 예, 오버로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겠다라는 얘기. 예, 그런 첫 번째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뭐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멀티를 했을 때 멀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뭐 레이스 두 기로 일점사하는 예,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예, 자, 지금 봤어요. 내려가는 거 분명히 예 봤을 것 같습니다. 6시는 썬큰 하나와 그리고 러커 한 기로 이제 방어 준비를 해놨고 예. 김시훈 선수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멀티 두 개를 동시에 한 셈이에요. 예, 그렇죠. 일단 김시훈 선수는 자신의 럴커로 이용해서 김정민 선수의 나오는 타이밍을 늦춰줬으니까. 예. 그 시간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확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자, 이 만약에 이 두 군데 멀티가 다 성공을 하고 그렇죠. 돌아가게 된다면은 김정민 선수도 정말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12시 어떤 게 핸디캡을 벗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지금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멀티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거는 지금 이 레이스로 드론을 꽤 많이 잡혔거든요. 키수가 4예요. 예,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지금은. 예, 오버로드까지 예. 합쳐서 뭐 지금 키수가 4, 3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피해는 줄다.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피해 줬으니까 충분히 활용했으니까 빼고 어떤 돌아오는 어떤 계속 레이스를 이용해서 뭐 진영 확인을 하고 뭐 오버로드 좀 잡아주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레이스 두 개 뽑은 거 굉장히 뭐 이렇게 되니까 또 득이 되네요. 보자로 뽑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시은 선수 결국 레이스 두 개 잡아내면서 멀티 두 개 성공을 했고요. 김정민 선수 유닛도 지금 탱크가 넘치나나요? 한기 그리고 스리베럭스로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언스 베슬이 나왔네요. 예, 자, 이제 이제 사이언스 베슬 생산이 됐으니까 김정민 선수 이제는 압박 들어가 줘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럴커는 지금 스탑 럴커였던 것 같은데요. 사이언스 베슬이 딱 나오니까 좀 무한해지면서. 자, 김정민 선수 여기서 한번 들어가주는 이 압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김신 선수가 마음 놓고 어떤 멀티 확장이랑 어떤 드론 생산을 못하게끔 여기서 압박 한 번쯤 제대로 들어가 줘야죠. 네, 지금 이제 김정민 선수도 김시은 선수의 심리를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확장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자. 예, 김정민 선수 중간에 한 번쯤은 멈춰줬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선수의 탱크 뒤쪽으로 빼주고 어머님 스팀 핵. 하나 러커가 5개나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예, 뭐 김신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병력 모아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병력들을 조금 전멸시키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그러니까 뭐 저 병력하고 제대로 싸워줘서 자신도 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가야 지금 타이밍에 뭐 드론을 더 뽑든지 아니면 더 확장에 신경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김정민 선수 특기가 이거예요. 테란의 어떤 마린 매직 탱크 그다음에 베스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기동력이 좋다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김정민 선수의 어떤 그 수배 구면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베슬 이거는 좀 실수네요. 예. 베슬 놔두고 갔네요. 예. 이 사이에 베슬한 길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또는 예. 김정민 선수로서도 그 어떤 기동력이 좋다라는 것이 김정민 선수의 특기라면 이 베슬한 길은 그걸 좀 이렇게 좀 발목을 붙잡는. 예, 그렇죠. 지금 김정민 선수의 이 병력이 회군을 해야 되는데 회군을 지금 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슬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쪽에 있던 럴커들이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인데도 빼질 못하고 시간을 더 벌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김시훈 선수가 언덕 위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김정민 선수의 병력에 대응을 합니다. 자, 김정민 선수 머리는 일단은 나누면서까지 전투를 했었는데 결국은 예, 뭐 병력을 다 잡혔죠. 그러나 결국 김시훈 선수가 김정민 선수의 병력에 큰 손실을 가하게 됩니다. 예. 자, 김정민 선수의 첫 번째 러쉬가 이렇게 해서 좀 실패로 돌아갔어요. 예. 지금 예. 김정민 선수 그래도 그 남은 지금 병력 갖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김정민 선수가 일단 사이언스 패스를 그러니까 처음 생산된 사이언스 패스를 잃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드랍시군요. 역시 김정민 선수 예. 타이밍 정말 좋죠. 이 드랍시 운영. 자, 그러면 김정민 선수 보니까 미니맵에서 지금 멀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자원력도 어느 정도 따라줄 예. 것이고. 자, 이 드랍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김정민 선수 지금 드랍십도 일단 6시즌으로 가다가 스캔 한번, 이게 스캔으로 확인을 하니까 히드라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또 다음 지역으로 스캔 한번 확인하고, 자, 정말 좋죠. 이런 식으로 멀티 파괴하면서 김정민 선수는 또 병력 다시 또 꾸준히 모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김시훈 선수 지금까지 전투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만, 네. 8시 본진에 한이 멀티를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드랍십이라는 그 드랍십이 주는 효과가, 예, 뭐, 비단 병력을 모으는 타이밍을 그 만들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김시훈 선수의 주병력을 이 8시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예, 김정민 선수 분명히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지었고, 그동안에 SCV를 갖다 옮겨놓고 방어라인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벌게 해준 그런 드랍십입니다. 시선을 예. 확실하게 네. 뭐, 한 몸에 받게 해서. 그렇죠. 드랍십. 그런데 지금 유닛까지도 한 개도 잃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해처리까지 파괴를 했다면 정말 예. 더할 나위 없는 예, 아주 큰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김시훈 선수의 유닛 너무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 어떤 그 기교적인 측면도 아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기교적인 측면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실제적으로 이 선수가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이 히드라 럭커의 어떤 힘, 예, 이런 힘으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군요. 자, 김정민 선수 그 순간적으로 또 8시쯤에 다시 만약에 뭐 해처지를 건설한다면 재차 파괴할 예. 욕심을 내봤습니다만 예, 그것이 여의치는 않았고요. 자, 이제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예.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일단 이 뭐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지형적인 불리함 그런 면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자, 김시훈 선수 지금까지 굉장히 게임 잘 풀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렇죠. 시간을 더 벌어서 어떤 자신의 멀티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죠. 예. 그 이후에 김시훈 선수의 주특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력을 통해서 네, 공격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 쪽으로 올라가는 김정민 선수의 두 번째 러쉬를 김시훈 선수 경력이 첫 번째와는 다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병력 딱 저기 러커가 두 기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탱크 더 빼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세워서 공격을 하네요. 예. 자 김정민 선수 사이언 스페셜 한 기 그리고 탱크가 다섯 기 정도 보여주고 그렇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두 선수 모두가 이 힘싸움을 할 그 유닛은 좀 모아놨어요. 예. 이 싸움 굉장히 서로 간에 중요한 것이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싸움에서 만약에 병력이 밀려버리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러커가 한 번에 가량 버로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시훈 선수 병력 정말 많네요. 맞아요. 예. 히드로 스캡 두 부대 정도 러커 예. 한 부대인데 글쎄요 지금 김정민 선수가 이 자리에서 싸우기는 조금 위치가 좀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초반에 오히려 그 처음에 그 약간 구석진 부분 그런 쪽에서 자리를 잡는 게 오히려 테란에서는 유리하죠. 자 김정민 선수 머린과 메딕이 용감무쌍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예. 그 가운데를 파고들면서 예. 러커 버로우. 이건 김정민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병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죠. 예. 히드라리 스크는 다 이렇습니다만 러커는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남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김정민 선수 다시 회군해야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시훈 선수 시간 정말 벌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김정민 선수의 메딕들 얼마나 비명을 지르면서 자 이제 탱크 몇 개 남아 있고 그리고 러커가 한 10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민 선수 다시 한번 나갔던 두 번째 러시 역시 힘싸움에서 밀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정민 선수 이번에 나올 거면은 이제 그 첫 번째 러시 실패하고 두 번째 러시를 실패를 했는데 그나마도 예, 첫 번째 러시가 실패하는 시점에서 8시 해처리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예, 이 정도 병력의 어떤 비등비등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또 김정민 선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 모아서 나와야 할 텐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이윤열식의 조금 더 탱크를 예, 많이 생산하는 그런 그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탱크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김시훈 선수가 테란 드랍십이라면 적어도 소감이다. 예, 견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뭐 김정민 선수 그렇다 해서 쉽게 어떤 드랍을 허용을 하진 않죠. 지금 오버로드에 예. 이래 되지. 자, 이렇습니다. 이제는 김정민 선수가 어떤 자원적인 면에서는 저그 김시훈 선수에 비해서 지금 불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원적인 면에서는 불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탱크 양, CG 양을 더 늘린 다음에 그 후에 강한 압박을 들어가줘야 될 필요가 있죠. 사이언 스페스를 많이 모았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 사이언 스페스 다섯 기가 확보되어 있는데! 참 아쉬운 스타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이언스 매스를 좀 공략하기 위한 스코어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실패 언덕 쪽에서의 이 실갱이 김시훈 선수 유닛들이 이때 또 다시 모으겠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뭐 해처리 들려도 되고요. 네. 어떤 이렇게 견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아까 공격 중에는 하지 못하는 혹은 방어 중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견제를 할 때는요. 그것이 바로 8시 쪽에 보시면은 지금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드론이 이동을 했는데 어쨌든 뭐 해처리를 지으려고 이동을 했는지 네. 혹은 예, 뭐 상대 지금 6시와 8시 쪽에 멀티 지역에서 뭐 드론을 조금 더 예, 생산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김정민 선수 킹크 예쁘기도 합니다. 벽을 타고 다양히 CG 모드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12시 공략, 본진 공략을 하겠다는 의미. 예, 김시훈 그렇죠. 선수도 유니들 모아놨습니다만
점점 그 러쉬를 나갈 때마다 예, 그 경기력이 더 높아져요. 야, 많아져요. 김시우 선수,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럴커드랍을 예. 예, 언덕이 아니라 차라리 저런 식으로 놓게 되면 김정민 선수 어떤 자원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게 되죠. 김정민 선수 평가 나가 있던 사이에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려지는 럴커드랍. 김정민 선수의 유일한 자원줄인 앞마당 자원 지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렇게 견제를 해놓게 되면은 저 나와 있는 김정민 선수의 병력 이후에 후속타가 없죠. 그동안에 후속타가 없게 만들고 나서 자신들은 멀티에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뭐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닛을 모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예, 확장하고 그 다음에 병력 그동안에 많이 모은 저그, 그러니까 김시훈 선수가 확실하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김정민 선수 이 유닛들이 이제 또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언스 베스를 앞세우고 머리가 멀디 군진 쪽에는 유닛이 없어요. 김시훈 선수. 예. 김시훈 선수 유닛들은 모두 중앙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디펜스를 하기 위해 북상을 합니다. 김정민 선수 자신의 그 멀티지역 들어오는 럴커 잘 막아냈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병력만 잘 막아내면서 김정민 선수가 어떤 김시훈 선수의 본진으로 난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자, 경기는 김정민 선수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이 병력을 김시훈 선수가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제일 이 경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시훈 선수 현재 멀티가 두 개. 예, 그리고 뭐 두 개의 해처리를 또 지금 관사를 한 상태였고요. 김정민 선수는 앞마당 멀티 하나. 그러나 견제를 좀 받은 탓에 자원력은 그리 풍족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두 선수의 병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뭐 전투를 어떻게 펼치느냐, 누가 예, 그렇죠. 이기느냐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네요. 예. 일단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저 병력과 싸울 때 지금 스컬지를 조금 더 생산을 해줘야 돼요. 사이언스 베스 많지 않습니까? 저 병력 그대로 가서 상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김정민 선수의 병력을 잡아내더라도 자신의 병력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이언스 베스를 어떤 스컬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잡아주고 그러면서 병력을 공격을 들어간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군요. 김시훈 선수 병력이 중앙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 문 앞에 가져온 병력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이유. 오히려 김정민 선수가 내려옵니다. 김정민 선수는 아무래도 어떤 본진 쪽보다는 자, 멀티 예. 지역을 먼저 노리는 것 같은데요. 자, 김정민 선수 어쨌거나 지금 사이언스페이스 굉장히 생산 많이 해내서 저그 유저들이 저런 면이 굉장히 귀찮아한다 그러죠. 그 사이언스페이스로 이리데이트가 얼고 막 이러면은 저 병력 뭐 게이머들 식의 표현이라면 뭐 예. 찍어 죽인다라는 표현대로 자신의 병력을 자기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있게 되면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자, 김시훈 선수의 두 분의 가량의 히드라는 스크와 그 럭커버로 김정민 선수 머리는 너무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병력이 저렇게 많이 있다 보니 좀 탱크와 같이 예. 예, 탱크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머리를 좀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예. 두 번째 힘싸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허리를 뚝 하고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테란이 어떤 적을 상대로 할 때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가 주병력이고 네. 마리메딕은 어떤 디펜스,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정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떤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렇다라면은 그냥 어쨌든 뭐 지금 김신 선수의 병력 계속 밀어놓고는 있는데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래도 참, 예, 김정민 선수의 어떤 이런 식의 대저그전 그 센터 싸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예, 역시 말한 대로 기동력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탱크까지 뽑아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탱크는 중요한 위치에만 배치를 해놓고, 실제적인 공격은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머린과 베슬로 지금 한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요? 그것이, 예, 장점으로 발휘됐을 때는 기동력이 될 테고, 단점으로 발휘됐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각계 역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역시 앞마당 쪽에 있는 멀티 파괴에는 김정민 선수 성공을 합니다. 김시훈 선수 병력을 뭐 싸우려고 들지는 않고요. 예. 계속 좀 이렇게 좀 모아놓고 도망을 다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빈지털인가요? 이거는 힘들겠는데요. 김시훈 선수의 손실 컸습니다. 예. 자, 무리가 있어요. 예. 차라리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면 돌파가 아니라 어떤 본진의 드랍을 통해서 어떤 서프라이즈 디퍼 좀 파괴해주고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김시훈 선수 지금 드랍은 언덕 견제 외에는 없다라는 예, 거. 그렇죠. 본진 강타는 큰 드랍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6시 멀티까지 파괴된 상황. 김시훈 선수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예. 김시윤 선수 입장에서는 김경민 선수 지금 멀티적 한 번의 견제는 좋지만 더 이상 견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뭐 김경민 선수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개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김시윤 선수는 이제는 멀티 지역이 8시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다라면은 자원승 면에서 어떤 테란 김정민 선수와 동등한 입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그라는 종족의 특성상 테란에 비해서 결코 유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김시윤 선수 러커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걸 보니까 한 두 부대 정도가 돼요. 예. 러커 굉장히 많은데 김정민 선수 드랍십으로 8시 언덕 쪽 그러니까 미네랄 필드 위쪽에는 자원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참 예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역시 경험의 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김시윤 선수 병력을 너무 이제 그러니까 병력을 일단은 모아놔서 그 병력을 가지고 예 센터에 나오는 어떤 김정민 선수와의 병력, 김정민 선수의 병력과 계속 이제 붙으려고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김정민 선수에게 어떤 그 병력이 이동하는 곳에 예 뭐 병력이 이동하는 곳에 같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버러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센터 어귀에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 내려오는 러커 내려오면서 1대1 그 당해. 예, 이거는 조금 자, 이 좁은 길에서 내려오다가 그 위치 너무 좋습니다. 예. 버러우하기 전에 지금 뭐 거의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좁은 데서 왜 김신 선수가 지금 억지로 내려왔는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지 아웃이 되는 상황. 자, 김정민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김시훈 선수의 아웃.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는 이제 김시훈 선수가 그리고 김시훈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인데 네, 그렇죠. 글쎄요. 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어쨌거나 김시훈 네. 선수가 지금 뭐 경기는 졌지만 굉장히 잘해 준 거예요. 네. 어떤 그 불리함을 딛고도 김시훈 선수는 그 중앙에서 싸웠던 그런 면이 시간을 계속 벌어주려고 자신의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벌어주려고 했던 거고 뭐 나름대로 그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은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요. 12시 저그가 또 김정민이라는 큰 테란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그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 자체가 김시훈 선수가 참 주목할 만한 저그유저다라는 것이죠. 네, 특히나 대테란전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 여기 뭐 리플레이 여기 곳곳에 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주목할 점은 뭐 김시훈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김정민 선수가 센터에서 싸움을 하는 능력, 김시훈 선수가 분명히 센터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는 거 예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드랍십으로 상대 타이밍을 뺏는다거나 아니면 본진으로 들어가는 저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막 내려오거나 네. 그러니까 저그가 어떤 그 물량을 많이 확보할 줄 아는 저그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방법을 김정민 선수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싸움을 자기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김정민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두 번의 출전에서 실패를 거두고 마지막에 예. 어떤 그 힘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김정민 선수. 참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정민 선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가 어떤 그 경기 운영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리플레이는 이제 김시훈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리플레이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리플레이를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어떤 경기입니까? 예, 두 번째 리플레이는 이재훈 선수와 김시훈 선수와의 로스트 인 플레이스 경기인데요. 네. 아, 마찬가지로 7월 지오 팀 내 랭킹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의 리플레이를 이제 보게 되겠는데 이재훈 선수는 그렇답니다. 이제 이 지오 팀 랭킹전에서 너무 자주 2등만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이재훈 선수의 어떤 특징적인 면,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가 승기를 잡는 데는 굉장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군의 어떤 재능이 있는데, 일단은 승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가 넘어야 될 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예, 이 선수가 그래서 그런지 자꾸 지오팀 내에서 2등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이재훈 선수가 팀 내에서의 그 스파링은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랜덤 유저죠, 이재훈은. 예, 그렇습니다. 자, 이재훈 선수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김시훈 선수와의 두 번째 리플레이입니다. 저그 대 프로토스, 과연 어떤 경기 이길래 리플레이로 그 팀에서 추천을 했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리플레이 시작됐습니다. 또 12시 2시입니다. 예. 이번에는 12시가 이제 프로토스고 예, 이재훈 선수였고 그러면 2시가 김시훈 선수예요. 12시 저그라면 또
속상할 뻔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게 두시적으로 위안이 되는데요. 예. 자, 그 시청자분들이 좀 이재훈 선수 연결 좀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자, 이 두시적으로 김시훈 선수 오늘 정말 저희 방송하는 날에 비해서 좀 운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또 이 리플레이를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제공이 이제 GO팀 제공 예,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 예.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뭐 12시, 2시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유불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러나 프로게이머들은 뭐 대회 나가서 12시에 걸릴 수도 있고, 2시에 그렇죠.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어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통 어떤 이런 12시, 2시에 걸렸을 때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굉장히 승률이 안 좋죠. 그런가 하면은 또 프로토스가 테라는 상대로는 12시, 2시에 굉장히 승률이 안 좋아요. 이 뭐 임성춘 선수 같은 경우에 경기 뭐 끝나고 나서 이런 위치라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테라는 이기냐, 이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긴 경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명승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12시, 2시에서의 좋은 경기들은 명승부로 꼽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예, 그렇죠. 뭐 저희가 지금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리한 걸 딛고도 이겨내는 경기. 그런 데서 뭐 시청자분들은 뭐, 아, 나는 금탄도야와 함께 정말 아, 이 경기 정말 재밌었다라고 또 말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러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저그대 프로토스전에서는 예 프로토스가 유리하고 테란대 프로토스전에서는 테란이 예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또 테란과 저그전에서 또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또 저그가 불리하거든요. 일단 그런 면에서 멀어야 되는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저그라는 그 종족은 초반에 아, 자원을 무조건 가져가야지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러시거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12시와 2시 관계에는 러시거리가 가장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그가 굉장히 조금 불리한 경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김시훈 선수 똑바로 스포니 불을 가져갑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예,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일단 이재훈 선수가 초반에 어떤 질러 다섯 개나 세 개 정도 있을 때 한번 들어오는 그런 압박, 러시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바로 타이밍 때 들어오는 러시 뭐 이런 걸 잘 막아낸다라면은 김시훈 선수도 뭐 결코 불리한 건 아니죠. 그렇죠. 12시에 위치해 있다면은 참 좀 안 좋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2시, 12시는 좀 달라요. 네, 그렇죠. 예, 저그가 두실 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 자, 먼저 저글링이 출격을 해서 질러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근데 참 이재훈 선수의 경기는 기대가 되는 것이 이 선수는 항상 굉장히 조금 색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평이한 공격들, 뭐 공업 타이밍, 발업 타이밍 맞추는 그런 어떤 그 공격들, 이 아, 짧은 거리에서의 어떤 아 지금 바로 올라가는 지금 예, 이재훈 모습인데요.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싸우자 여기서 싸우자 했더니 김시훈 선수가 내가 싸울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고 올라갔었는데. 예. 네, 순간 또 이재훈 선수의 질럿 홀드. 예, 이재훈 선수 뭐 판단,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단 뒤에서 나오는 질럿이 후속타가 있으니까 예. 뭐 그 자리에서 싸워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뭐 김시훈 선수는 이 저글링 여섯 개로 인해서 뭐 별다른 뭐 소득을 거두지 못했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자. 스피드업 저글링을 이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글링 꽤 돼요. 예, 예. 발업을 했죠. 예, 했습니다. 예. 스피드업을 한 상태. 그리고 뭐, 예, 김시훈 선수는 일단은 굉장히 좀 부자스러운 스타일. 아무래도 이제 가난한 스타일과 부자스러운 스타일로 나누게 된다면은 김시훈 선수는 이제 후자 쪽에 좀 속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저글링 조금 더 모으면서 성공 콜로니가 역시 이제 본진에 없다는 것. 그다음에 앞마당 쪽에 지금 드론이 내려가고 있죠. 세 번째 처리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처리.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세 번째 처리 이렇게 짧은 러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번째 처리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글쎄요 김시훈 선수가 대 프로토스전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곱 예. 기의 질럿이 내려오고 있죠. 자, 저글링 생산하는데 지금 이렇게 발걸음이 좀 총총총총 빨라지고 있는 저글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눴어요. 자, 이번 이제 러시를 잘 막아낸다라면은 김시훈 선수에게 충분히 승기가 있죠. 자, 김시훈 선수 지금 가능해요. 예. 자, 지금 이 러시는 막아내야 되는 상황, 저글링들. 네, 막아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의 질럿들이 오히려 러시를 감당하기보다는 아, 예. 정말 뭐 지금 사면이 쌓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미네나 앞에 눈치를 숨죠? 1대1로 싸우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질럿이 아무래도 저그닝에 비해서는 예. 예, 월팅이 강하니까요. 자, 이경 선수는 또 이러면서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자신의 후속 질럿으로 다시 언덕에서 이제 디펜스 라인 갖추고 그런 시간 벌어주는 의미도 있겠고요. 아, 그래. 뭐 이경 선수 뭐 질럿 뭐 다 뭐 파괴는 됐지만은 예. 저그닝 꽤 많이 손해를 입히고 파괴가 됐으니까 가능한 상태에서의 저그닝 손해는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그렇죠. 걸 그렇죠. 이재훈 선수도 알고 있군요. 자, 그런 생각인지 자 지금 김시훈 선수 쓰레기 처리 완성이 되면서 드론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재훈 선수 또 사이먼 에스코를 뺑 구석에 넣었죠. 지금 오버로드가 처음에 그 넥서스 옆에 있는 걸 보고는 뭐 약간 뒤쪽에 짓고 아, 스타게이트까지 올려주셨네요. 예. 지금 근데 예, 오버로드가 보기는 본 것 같고요. 그렇죠. 오버로드가 예. 봤어요. 자, 오버로드가 본 상태라면 지금껏 이제 뭐 자원에 좀 목말라 했던 김시훈 선수 드론 확장 시기에 저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컷으로 어떻게 또 방어를 할지. 네. 예,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에볼루션 챔버를 올리든가 아니면은 예, 무조건 일단은 히더 리스크댄을 올려놓고 예, 히더를 한두 개 정도는 생산을 해놓은 다음에 예, 뭐 드롤을 생산하고 또 예, 레어를 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레어. 일단은 레어를 먼저 눌러놨네요. 그리고 언덕 위쪽에 이제 선클론이 하나를 건설을 해놓고. 네. 그렇죠. 뭐, 일단 저그 입장에서 2시 진영에서 그 언덕 위에 그 선클론이 하나와 그리고 그 앞마당 멀티 지역에 선클론이가 한두 개 정도 있었다라면 소수의 저글링으로도 질러 압박 충분히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버로드가 깊숙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포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 일단 뭐, 예. 예. 김시훈 선수 오버로드 한 게 뭐 아 취소했어요. 아, 취소했네요. 취소하고 템플 아카이브까지 김시훈 선수가 궁금했던 것이 이거였군요. 예, 일단 김시훈 선수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뭐 오버로드 한 게 손해지만은 그 한 게 손해를 뭐 통해서 어떤 적진을 확실히 정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네.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아,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예 분명히 발업도 눌러놓은 그런 상태니까. 공업과 어떤 공업과 발업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또 예, 나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시훈 선수의 저글링은 이제 이재훈 선수의 앞마당 쪽에 한 개 가면서 예, 멀티 체크를 하고 있고 김시훈 선수 저글링을 열심히 뽑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올 때가 됐다라는 예, 느낌이 그렇죠. 들었는지 일단 뭐 나옵니다. 이재훈 선수 일단 발업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 번쯤은 더 압박을 들어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제 김시훈 선수가 이 압박 들어온 타이밍에 저 승클로니와 저글링을 이용해서 마감만 준다면은 그 이후에 생산되는 어떤 뭐 럴커나 혹은 뭐 뮤탈 등을 통해서 견제를 해주면서 자신 있게 확장 가져갈 타이밍이 되죠. 그렇죠. 아, 스피드업 됐어요. 발업이 됐어요. 예, 스피드업 됐습니다. 이제 좀 몰아내면서 이재훈 선수 이제 기다렸던 순간이 왔으니까 나가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예 템플러를 조금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가 올라갔으니까 프로토스한테는 예 멀티 타이밍이거든요. 예 상대에게 어떤 압박감 그다음에 위협감을 주면서 예 이재훈 선수도 앞마당 쪽이나 어떤 다른 쪽에 멀티를 가져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후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무시하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 질럿 발업된 질럿 그다음에 공업된 질럿에. 이재훈 선수의 질럿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일단 어서코 콜로니가 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좀 헤아려보고, 그 수를 헤아려보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들어갈 것인지. 오,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막혔어요. 예. 예쁘죠. 저 저글링들이 저기서 홀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김시훈 선수가 알죠? 이재훈 선수가 이 타이밍에서 들어와서 예. 어떤 자신의 병력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본진으로 바로 무빙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소수의 저글링으로 입고 딱 막아주고 홀드 잡아서 막아주고 성운 콜로니로 딱 디펜스 된단 말이에요. 네. 아, 이제 뭐 김시훈 선수 여러 번 당해봤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재훈 선수의 어떤 그러한 공략법을 잘 알고 있는데 방어한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러커가 등장을 하면서 저글링 러커로 김시훈 선수가 위협을 할 차례가 예,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시훈 선수가 압박 주면서 어떤, 이재훈 선수가 어떤 옵저버 생산이나 또 하이 템플러 등을 통해서 나오기 전에 예. 자신이 이제 확장을 가져가는 거죠. 앞마당 멀티할 때 들어오는 이 러커는 이재훈 선수 정말 반갑지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어떤 캐논 등으로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네. 예, 저런 식으로 저그닝이 들어가서 뭐 캐논 파괴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예. 와, 이거는 뭐, 안 깨는 이만 못했네요. 아, 진짜.
예. 저는 한 무대 반 정도가 하이템플러 사이드스톱 두 번을 예. 그래서 이재훈 선수도 아는 거예요. 김신우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예. 럭커 동을 저기를 견제를 하고 어떤 저글링이나 히드라를 파괴하겠다는 아니까 보세요. 지금 저 위치에다가 하이템플러 아예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6시에서 나오는 다크템플러 언제 나와서 언제 저기까지 갔습니까? 네. 네, 멀티 견제를 하기 위한 다크템플러의 그렇죠. 활동이고요. 자, 이제는 김신우 선수가 어느 정도 확장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지금 어떤 본진과 앞마당 지역의 그런 멀티, 이 상황만으로는 그 나중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김신우 선수 병력 맞기 조금은 무리가 될 듯 싶고요. 네. 자, 이제 확장을 가져가 줘야죠. 두 선수 모두에게 확장기, 지금 멀티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되면 옵저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러커가 진짜 확인할 거예요. 진짜 확인하고. 자, 이제 하이템플러 내려오겠죠, 이제는. 뭐 어떤 옵저버가 생산되기 이전에 뭐 이재훈 선수 뭐 하이템플러 들어오면서 일단은 뭐 럴커 등에 데미지 주고 그 다음에 옵저버 나와 생산되자마자 바로 뭐 이제 러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뭐 하이템플러 일찍 나와 있었으니까 만화도 좀 꼭 예, 그렇죠. 차있을 걸로 보여져요. 네. 자, 9시, 8시 앞마당 쪽에 먼저 멀티를 시도를 하고요. 김시훈 선수 그리고 동시에 두 개의 멀티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참... 무대가 또 멀티 못하게 합니다. 자, 아까 저글링이었을 때와는 상황이 좀 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다 공격받는 건 마찬가지. 네, 다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예, 이재훈 선수의 그 자원을 차원이 모이지 못하게끔 멀티 견제를 하면서 자기는 두 군데 동시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예 김시훈 선수죠. 8시와 8시 앞마당 예 두 군데 동시 멀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멀티 하면서 상대에게 자원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재훈 선수 하면은 뭐 우리가 물량 토스라고 하면 또 뭐 박정석 선수를 딱 떠올리는데 이재훈 선수의 물량은 정말 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박정석, 예. 박정석 선수에 비해서 결코 뭐 물량 면에서 지지 않죠. 자, 이제 이재훈 선수 옵저원이 생산되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앞마당에 펼쳐진 럴커 어떤 이 진을 파괴를 하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맞은 럭커 빼주고 새 럭커 다시 그쪽에 버려오려 시키는 김시훈 선수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아, 나와요. 이재훈 선수 유닛들 내려옵니다. 럭커 데미지를 입은 럭커들이라 예, 그런지 그렇죠. 금방 파괴가 되죠. 예, 예. 이거 참 기온 패트리 선수가 이런 플레이 잘 하는데 아 일단 럭커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 하이템플러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준 다음에 질럿 한 뭐 질럿을 여러 기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기 정도만 쫙 쭉 예 몰고 나와서 럭커 한 기만 1.4 하고 빠지고 뭐 1.4에서 빠지고 이런 그 플레이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네. 이재훈 선수 유닛들 나오는 가운데. 김시훈 선수의 조이기 라인이 풀리면서 이대로 되면 멀티가 좀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예. 자, 오버로드의 움직임이? 저 오버로드가 실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고 있는 곳이 예. 자, 이거는 김시훈 선수 이거예요. 지금 오버로드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버로드 들어간 건 살짝 페이크인데요. 이거 예.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이재훈 선수의 예, 이 본병력이 예. 다시 뒤로 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멀티적을 디펜스 라인 갖추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심리적. 예, 그렇죠. 예. 이 병력, 저 병력이 본진으로 들어오는 건 힘들게 나와서 또 럭커, 아예 무타리스크를 띄워서. 자, 그래도 뭐, 이재훈 선수 어떤, 뭐, 김준 선수 오버로드가 들어갔다가 별 그게 없으니까, 뭐, 언덕 쪽에서 지금 바로 다시 또 내려와 줬거든요. 아, 이거는, 아, 김시훈 선수가 또 페이크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빼줬고. 자, 여기서부터 이재훈 선수는 이제 또 생각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한 번에 페이크를 보였지만, 만약에 또 한 번에 어떤 페이크인 척 하면서 또 병력을 태워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네, 그렇죠. 그 심리전은 그 다음번에 공격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사실이,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 순간 맞성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예. 이 경기를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이는 게 있지만은 예. 경기를 직접 하는 이 게이머들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순간순간이 난무하는 심리들. 자, 무타리스크가 지금 한 10기 정도 모여졌는데 무타리스크,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러커 조합의 김시훈 선수와 자, 이재훈 선수 이제 앞마당 한 번 더 파괴가 예, 멀티를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자원이 좀 부족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멀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도 섣부르게 공격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예, 계속적으로 지금 예 센터를 경유를 해서
나눠져 있는 병력이 있다면은 예. 아 지금 8시 쪽 앞마당을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재훈 뭐 선수는 체기견제를 하겠다. 예. 이재훈 선수 그러나 악한 세기는 너무 늠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미탈리스크 지금 저 악한 세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혼자서는 공격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일단 이재훈 선수 보이자마자 사이언스 예. 한번 써주고. 네. 자 김신 선수 차라리 이럴 때는 그 뒤쪽에 있었던 조금 전에 보던 어떤 히드라도 같이 들어와서 깊이 쓰러지는 것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멀티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낫겠다. 예. 그러나 뭐 김신 선수 지금은 아 이제 뭐 후속 병력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추리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이킹 플러가 없다면은 뭐 싸워볼만 해요. 예. 뭐 어쨌거나 그 어떤 해처리가 한 군데가 지금 파괴는 됐지만 이 병력 네. 잡아준다면은 김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죠. 아 이거는 그 그런데 이재훈 선수 이러한 중요한 어떤 힘싸움을 하는 동안에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가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수. 아, 저 뮤탈리스크 사이언스 스톰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었던 뮤탈리스크예요. 자, 또 이재훈 선수도 언덕 지형 잘 활용해서 싸우죠. 뭐 그러나 이 병력 어쨌든 오 마흔이 남았습니다. 많은데요 지금 8시 본진 쪽에 있는 머티까지 위협을 가하는 이재훈 선수. 예. 이 지역 전대미 파괴되겠는데 아 그래도 뭐 어떤 뭐 일단은 뭐 이재훈 선수의 병력도 어느 정도는 데미지를 입었었기 때문에 자 막아는 내기네요. 막아는 냈습니다만 김시훈 선수 이쪽에 이제 뭐 들어온 일을 못했었고요. 예. 근데 이재훈 선수가 지금 앞마당 멀티를 성공을 했는지. 앞마당 멀티가 예. 글쎄요 지금 미니맵상으로 보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거든요. 자 그레이트 스파이어. 스파이어. 그다음에 이쪽이 뮤탈리스크 이거 뭐 예 가디언이죠. 가디언. 네. 이제 저글링도 이제 아드레날린 예. 들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다라면 이제는 김시훈 선수는 어떤 가디언을 통해서 어떤 멀티 견제 들어가면서. 네. 그 자신의 주 병력, 그러니까 히드라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히드라를 통해서 나오는 병력 나왔을 때 좀 잡아주고 아 또 이 지역도 이재훈 선수 멀티를 또 성공을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자기가 8시에 있는 드론 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앞마당 8시 쪽 앞마당 쪽에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었다는 거 예 아 그리고 이재훈 이게 이재훈 선수는 오히려 압박입니다. 예. 뭐 앞마당 멀티 했고 미네랄 멀티 이거 잡고 예. 빼줘야죠 저거. 아. 저희들아리스크 지금 뭐 HP 풀로 차인 히드라이스크 거의 예. 없어 보여요. 그리고 빠져요 자기는 지금 병력을 예. 아 이쪽 위쪽에 가디안인데 이건 뭐 드라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글쎄요 막기가 힘들 것 같고 스타게이트를 다시 지어줘야 될 예. 것 같고요. 너무 많네요. 스타게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디언이 멀티 공략을 합니다. 앞마당 멀티 위쪽에 떠 있는 가디언 이재훈 선수 그런데 하이템 필러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걸 또 막아내야 되는데 갑자기 가디언이 뜨는 것은 이재훈 선수로서도 지금 이제 멀티가 자원 채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좀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네. 조금 빠른 타이밍에 지금 가디언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거 언덕 이렇게 좀 빼주는 게 낫죠. 이런 드라군과 어떤 옥저버 활용해서 시야 확보하고 하이템 필러 있다라면은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공격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거주하면은 가디언이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우리 그러면서 야 이거는 지금 공격 들어오는 김시훈 선수보다 방어하는 이재훈 선수가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예. 가디언 상대할 만한 유닛은 앞마당 쪽으로 보내놓고 그렇죠. 이쪽은 예. 질럿으로 방어를 하는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일단 뭐 질럿으로 어느 정도 디펜스 해주면서 결국은 예. 뒤에 있는 캐논이 다 파괴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자. 아 김시훈 선수 멀티 많지도 않아요. 지금 예 멀티적인 어떤 자원적인 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재훈 선수가 지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앞마당 멀티 앞마당 넥서스가 지금 파괴되기 바로 직전에서 아 이건 파괴되겠네요. 예. 예 지금 파괴되는 파괴를 결국은 시킵니다. 네. 이재훈 선수 만약에 그 미네랄 멀티가 없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만약 미네랄 멀티 지역 지금 없었더라면은 이 앞마당 지역 멀티 파괴로 인해서 이재훈 선수도 굉장히 큰 좀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데요. 예. 자, 이재훈 선수는 또 그 상황에서도 8시 진영부터 들어가려고 하네요. 욕심을 냅니다. 예. 그러나, 뭐, 성크론이 저렇게 많아서야 뭐, 소수의 진력 갖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이재훈 선수가 더 욕심을 냈네요. 6시. 예, 6시 멀티까지 또 가져가려는 이재훈 선수의 움직임. 그렇죠. 이재훈 선수 물량 하면은 이 저구와 물량으로 맞서는 선수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떤 물량적인 면에서 어떤 이 중앙 센터 지역에서 싸움이 있어서는 이재훈 선수의 물량이 예, 이거는 나오는 길목에 뿌려지는 사이오닉 스톰. 저울링 다 잡았어요, 지금. 자, 사이오닉 스톰만으로 지금 저울링 다 잡아냈고요. 와, 김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저글링, 예, 어택 땅 시켜놨는데, 와, 이건. 참, 그 좁은 골목에서, 예, 사이오닉 스톰은 어떻게 쓰는지. 예, 김지훈 선수 오늘 좁은 골목에서 희비가 많이 엇갈려요, 조금.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이 중앙 지역에서의 물량 싸움에서는 이재훈 선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위를 점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뭐, 김지훈 선수는 어떤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야죠. 그때, 예. 가련을 뿔맛같이 달콤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라군 많아요. 아, 이거 빼줘야 되는데. 김지훈 선수, 가련 한 개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가디언을 통한 어떤, 뭐, 견제는 더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김지훈 선수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제 다른 방법 어떻게 있어요? 글쎄요, 일단 뭐, 딥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예. 아드레날린 업저글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멀티 지역을 파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지훈 선수 지금 무타리스 뽑아서 재미를 못 봤어요. 예. 예,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예, 김지훈 선수 일단은 저그가 하이브테크까지 올라가고 이제 뭐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도 올라가면은 할 수 있는 콤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드랍업이 되어 있다면은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저글링을 본진에 갑자기 뭐 드랍을 해서 게이트를 파괴를 해준다거나 어떤 이런 식의 방법이 많은데 여지껏 이렇게 앞마당 쪽에 저글링을 모아놨던 곳을 예, 이재훈 선수가 야금야금 다 파괴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네. 지금 이재훈 선수의 유닛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가디언으로 견제를 하면서 결국 주 공격 수단은 저글링인데 예. 그 저글링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김시우 선수가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김시우 선수 오버로드까지 막힌 상황에서 언덕 위쪽에 예쁘게 러커를 걸어오시키면서 방어진을 지키겠습니다만 예. 신경도 안 쓰는 이재훈 선수 올라갑니다. 네. 이재훈 선수 이제는 뭐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물량 쭉 뽑아주고 그 물량은 이제는 각계편 이제 쭉 나가는 멀티 지역 지금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8시 지역까지 파괴가 된다라면은 뭐 6시 이제 이재훈 선수 멀티 지역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상황이면은 예 이재훈 선수 파괴가 됐네요 또. 그렇죠. 저글링? 예. 저글링이 드랍이 예. 됐고. 예. 그 다음에 미네랄 멀티 쪽으로도 갔는데 지금 미니맵상에서. 막아낸 것처럼 보이죠? 예. 한 줄로 쭉 가던 줄이 없어진 걸 보니까 막아냈어요. 자, 일단, 예. 예. 김시훈 선수는 이런 식. 아까 뭐 이승훈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죠? 지금이. 그 어떤. 그 저글링 드랍을 통해서 게이트의 숫자 줄여줘. 이런 식으로 좀 타격을 줘야 돼요. 꾸준히. 근데 이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참. 이재훈 선수 참 경기 잘하네요, 이제. 많아요. 이렇게 물량 쌓기 시작하면 든든하면서. 이게 어떤 프로토스의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줄로 오는 김시훈 선수, 일단은 멀티 하나는 파괴를 좀 시켜놔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게 또 마땅치가 않아요. 일단 8시 쪽이 멀티는 파괴를 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와, 여기는 벌써 두 번째 막았어요, 벌써. 자, 이거는 지금 상황 보니까 프로브로 캐논 디펜스 해주면서 지금 프로브로 막아준 거거든요, 지금. 캐논 방, 이게 막아준 거죠? 예, 그렇죠. 캐논이, 예. 질럿은 좀 뒤늦게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참, 이재훈 선수 뭐 공격할 거 하면서 수비 다 해주고. 저 아까 그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돌아가는 드라군은 거기 낍니다. 예. 아, 네오로스트 템플이면 안 끼겠네요. 예, 지금. 예. 디바우로까지 만들었나요? 커세어 한 기를, 커세어 몇 기를 위하여, 디바우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과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이 생산을 할 거란 생각을 했는지, 네. 김시훈 선수 그런데 지금 자원 상황도 좋지 못하고요. 예, 그렇죠. 지금 김시훈 선수 뭐 자원 상황 보니까 지금 예. 미네랄이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스, 게스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예. 자, 뭐 어떤 멀티, 어떤 확장, 적인 면에서는 결국은 김시훈 선수는 선멀티 5시 지역 그리고 11시 역 선멀티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좀 빨랐으면 어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양쪽 선멀티 박경락 선수가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가디언 띄워놓고 양쪽 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막으면 병력이 없네요. 지금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예.
김시훈 선수, 예, 이게 막아낼 병력이 없기 때문에 선발대 두 개를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지혁 파괴되고 본진 난입해서 태클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건 이제 경기는 뭐 지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델프로터 숫자에서 해체할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예. 뭐 김시훈 선수 막아내기 힘들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몇 기 있는 드론은 또 사이비스톰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먼저 위쪽에 가디언. 가디언이 있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뭐, 이제 뭐 본진으로 드라군 들어오게 되면 저 가디언 아무 소용 없게 되거든요. 네. 자, 이재훈 선수 물량, 정말 뭐 확장력이나 물량적인 면이나 뭐, 정말 뭐, 이런 선수니까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많은 팬들을 뽑아온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이제 선수를 막아내기 힘든 김시현 선수 아웃을 하는 상황.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플레이에서 이재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 경기 보고 나니까 역시 이재훈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그 물량. 뭐, 베테랑전에서는 노업 드라군으로 센터를 가득 메우는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자,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이재훈 선수 경기 플레이를 딱 보면은 이 선수가 참 경험이 많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경기의 운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조금 싸워주는 어떤 그 컨트롤, 그다음에 상대 저그의 타이밍을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가디언으로서 멀티 견제를 하는 타이밍에 멀티, 그러니까 가디언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쌓여있는 병력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그걸 잊지 않고 잘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테크까지 올라간 저그를 상대로 잘 싸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김시훈 선수는 생각보다 그 어떤 거 자원전, 물량전으로 가기보다는 태클들을 굉장히 빨리 올리면서 어떤 유닛들의 컴보를 이용을 했었어요. 예, 김시훈 선수는 어떤 태클을 빨리 타서 어떤 그 김시훈 선수가 쉽사리 나올 수 없게끔 좀 압박을 준 다음에 그 이후에 확장을 가고 거기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물량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면을 뭐 이재훈 선수 굉장히 파악을 잘한 것 같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는 게 딱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재훈 선수 뭐 본진 플레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가 멀티 두 번이나 파괴되면서 동시에 이 미네랄 멀티까지 뭐 두 개의 멀티를 동시에 가져가는 이재훈 선수의 그 결정력이 결국은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레이티스트 원 지금 GO팀의 리플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최인규 선수 대 이재훈 선수의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